산들과 겨루게 될 세 번째 가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효가 돼서 산들과 경쟁을 펼치는 것도 굉장히 이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도 자, 솔로예요? 솔로네요. 알고 보면은 그 댄스의 제왕이라고 해요. 저는 이분이 댄스에 얼마나 소질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 씨인가요? 예전에도 이효리 씨와 이 댄스 대결을 펼쳐서 기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저는 봤었고요.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무대에서 댄스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입니다. 이수영입니다. 이야, 이수영 씨. 야. 자, 네 번째 부분. 네 번째 가서 바로 뽑아요? 내 노래는 내가 들어도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재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거부할 수 없는 절대 가창력. 임태경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네. 그렇죠. 부담되네요. 앞에는 요즘 굉장히 주목받는 그렇죠. 산들 씨가 있고 네. 제 뒤로는 임태경 씨가 그렇죠. 계시니까 네. 앞뒤로 굉장히 막힌 느낌이지만 그러니까. 네. 하늘로 뚫고 올라가는. 아오 좋았어요. 네, 역시. 저 임태경 씨. 파이팅! 파이팅! 승리를 목표로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파이팅! 강민경 씨. 네. 이 정도 라인업이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왜요? 왜냐면 오랜만에 다비치로 나왔는데 어쨌든 뒷순서가 좀 안전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산들의 점수를 보고 약간 그 미소가 아주 묘했어요. 왜냐면 너무 높아버리면 뒤로 갈수록 힘들죠. 그러면 다비치 민영 씨가 받아본 제일 낮은 점수 혹시 기억하세요? 아 맞다. 제가 1승도 못한 노래가 타타타 오늘 부르는 곡이었어요. 두 번 부르는 거였나요? 국외명곡을 첫 출연했을 때였는데 네. 그때 타타타를 불렀었거든요. 혼자 나왔을 때. 그래서 오늘 타타타로 우승을 한번 해보려고. 타타타의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웃음소리잖아요. 그렇죠. 그 웃음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무대를 보시면 아실 거. 뭔가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있군요. 거 보니까 호호호호로 한단 말이야. 여자처럼 이순철이 뭐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가라며 한다고? 와! 지효도 되는데. 아유 저는 안 돼. 이거 되죠? 해봐요. 해봐요. 이순철 마지막. 내가 너를 모르는데. 악당 같아요. 역시 민경 씨 10원 보이시죠? 그렇죠. 아, 웃음. 복식으로 웃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임태경 씨가 사실은 원조입니다. 이런 복식 호흡 뭐 이런 건 원조인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까 봐. 최고의 선생님이시네. 괜찮습니다. 예예. 좀 하신 거예요? 좀 하신 거예요? 아이고 오늘 민경 씨가 더 두꺼웠어요 소리가. 요즘에 네. 등산에 완전 누가요? 빠져가지고요. 민경 씨가요? 네.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가고 있어요. 진짜요? 어느 산 타세요? 가볍게 하고 싶을 때는 청계산 가고. 청계산. 네. 이번 주에는 무슨 요일에 가실까요? 저 내일 가려고요. 몇 시 출발? 왜?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몇 시 출발하는지. 몇 시 출발하시게. 민경 씨. 밑에서 잔치국수 한 잔 먹읍시다. 아니 왜? 잔치국수 하나만 드시고 올라가세요. 저 집에 갈게요. 오늘 선곡이 되게 의외더라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불러주실 노래 제목이 김국환 선배님의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뜨리자. 살짝만 깨뜨려도 세상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그 가사처럼
별로 그렇게 달라질 건 없어.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때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 스스로도 살짝 이렇게 무거운 발라드의 옷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입고 오지 못할 거란 알고 있어 너무 그리워서 몰래 한번가을 부른 뒤 다시 가리는 얼굴 저한테도 오늘 굉장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무대 이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 두 분의 노래 중에 한 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그러면 노래 시작해 볼게요.
내려갑시다. 이야, 아니 네. 이수영 씨가 네. 약간 네. 저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추고 어, 하니까 어. 옌날에는 저렇게 안 그랬어요. 되게 얌전하시고 어, 어, 막 그랬는데 어, 어. 발라드 여왕 진짜 어 발라드의 여왕이고 막 대상 받으시고 막 그랬는데 진짜 주부 가요 결정에 대상 받는 느낌인 그런 참가자처럼 어, 예. 일어나 주세요 하는데 네. 전설 두 분이 제일 먼저 일어나시더라고요. 어, 마음의 절반을 뺏긴 거 아닌가. 아 어, 너무 신났어요. 오. 저 춤의 저 필은 네. 이렇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어,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 똑같이 이렇게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돌리고 오, 머리 돌리고 왜 안 돌려 이제 아 어지러워 저기 혜진 씨 어 나 어지럽다 네. 아 잘하시는데요 네 아니 그래도 저 필은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났던 것 같아요 이 약간 이수영 씨만의 그 덩실덩실 필이 있어 네. 그런 느낌이 그럼요 어 최고의 아이들 멀리서도 알 수 있는 우리 케빈 씨의 눈썹이 보이네요 아 최고의 아이들 어 잠깐만 형식 씨 윗옷을 갈아입은 게 지금 집에 가시려고 이제 슬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 이게 준비를 되게 많이 해서 이제 네. 했는데 아, 네, 무대도 너무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돼서. 뭔가 어, 뭔가 삐끗이 있었어요 뭐야 뭐가 뭔가 있었어. 뭔가 이제 들어갈 때 뭔가 삐끗부터 있어가지고 어. 다 당황한 거야 저 정신없이 네. 아, 그래서 얘도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아, 어. 내가 어, 야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도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이제 긴장의 연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뭐 어쩌겠어요 네 뭐 후회나 미련은 없습니다 아 잘했어요 네. 그래요 잘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거 물어봐야죠 네, 우리가 재우의 아들 이제 노래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광희 얘기했었잖아요 어 맞다 어. 광희가 네. 형식이 질투하죠. 저요? 솔직히요? 형식이가 지금 이제 뭐 한참 잘 나오고 CF도 막 찍고 할 때 네. 광희가 어떻게 뭐 좋은데 저한테 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야 내가 다른 건 다 안 부러운데 광고는 부럽다. 아 그랬군요. 광고는 부럽다고. 네. 근데 형식이가 잘 되고 나서 광영이 좀 변했어요. 아, 어떻게 변했어요? 좀 자기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걔를 발전 좀 해야 돼. 그 왜? 이거 있잖아 입에 이거 끼고 발음 그 연습 어, 하고 아, 중국어도 시작하고 해외 진출 아니 목표가 해외로 뜨는 걸 혼자 맞아요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 어, 그 당시 주부님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렇죠 주부들한테는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남편들한테는 좀 싫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수영 씨도 결혼한 지 4년? 3년 3년? 네, 예 어느 정도 뭐 주부로서 공감을 해요? 접시 많이 깼어요 어 근데 저는 주부로서의 공감도 있지만 저 자신이 좀 이렇게 틀에 박힌 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 하나씩 한 발만 움직여 보면 세상이 변하거나 이상해지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껴봐서 이번 무대에도 그냥 한번 도전해 봤어요 어, 정말 파격적인 무대 어, 또 아까 막춤을 제대로 막 이렇게 추던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 진짜 네. 본인이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해요? 못 춘다고 생각해요? 매우 잘 춘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참 고정관념을 깨뜨리세요 네. 고정관념을 맞습니다 어 아니 근데 그거 알고 있죠? 김국환 선배님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를 불렀지만 진짜 사랑 많이 받았던 노래 있었던 거 알고 있어요? 저 은하철도 999 그렇죠 네. 이게 은하철도 999를 뭐 포함해서 뭐뭐뭐 있었죠? 맥한더 V 맥한더 V 미래소년 코난 미래소년 코난 축구왕 슛돌이 축구왕 슛돌이
그 노래를 다 김국환 씨가 그 주제곡을 불렀던 거예요. 그 어렸을 때 한번 여기서 잠깐 직접 목소리로 네. 은하철도 999부터 한번 가볼까요? 은하철도 999부터 하늘 높이 눈에 꿈이 피어난다. 원하실 태어나 지구와 눈을 뜬다. 새벽을 연다. 광천은 춥다고 해치고 강렬한 일로 밤자고 아름다운 대지는 우리의 고향. 달려라 고향 위에서는 고향 우리들의 은하수를 건너며 우주 천사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창을 나그네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의 손안에 그대는 뜬 눈이 가득 차있네. 명곡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 와 처음 봤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아 예전 우리의 추억을 이렇게 되살려주는 그런 시간을 예 함께 했습니다. 자 과연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 결과 보여주세요. 감성을 자극한 산들의 무대냐? 자, 이수영 씨의 아주 즐거운 무대가 산들의 2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지! 과연! 좋네요. 뭐 후배를 막 누르고 좋아하면 안 되는데 좋네요. 자, 임태경 씨, 각오 한 말씀 해주시고 출동하겠습니다. 아, 임태경 씨, 화이팅! 네. 너무 웃어가지고 기운 다 빠졌어요, 웃느라고. 랄랄랄랄랄랄라, 공격개시! 오늘은 김정수 씨의 당신 준비했습니다. 품에 안기어 꿈이 잠든 그대여. 이 곡이 꼭 오랫동안 곁에서 함께 해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소리에 이렇게 영혼이 담겨있는, 어쩌면 10년간 무명 시절이 있으셔서 그런지. 대상 김정수.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선배와 동료들을 물리치고 무명의 한을 싣고 있던 우리 김정수 군이 당신이란 노래로 오늘 대상까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제가 데뷔한 지 11년째 됐는데 11년 동안 쭉 제 곁을 지켜줬던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정이입을 해서 불러볼까 합니다. 네 번째 무대 임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김정수 선배님 그리고 김국환 선배님. 바람만 불어도 입에서 노래가 흥얼거리는 곡들이 있습니다. 눈을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신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리. 가사 내용이 나 그들 애모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모든 주부님들, 아내분들 다 감정 이입하셔서 임태경 씨가 날 지켜주나 보다 하고 지금 점수 누릅니다. 아니 이거 지금 400 넘어갑니다. 20점 넘어가요. 저는 넘을 것 같아요. 네. 이 노래가 얼마나 그 당시 대단했냐면 1991년 신승훈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모든 노래가 히트를 하고 뭐 그랬을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제치고 KBS 가요 대상을 김정수의 당신이 예, 수상을 했습니다. 맞죠? 네. 아. 사실 그 당시 중절모도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네. 앨범 자켓을 찍는데 예. 도저히 그림이 안 나온다고 사진 작가 분께서 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도저히 그림이 예. 안 좀 나와서. 가리자고 모자로 좀 가린 거예요. 아니 근데 예전에 그 말씀 제가 들었어요. 모자만 중점을 벗고 다니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봤다고. 네 전혀 못 알아보세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다니죠. 예. 댁에 계실 때도 이렇게 가끔 모자를 쓰고 댁에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이 습관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옷도리를 벗고 있으면 허전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제가 모자 벗고 있으면 허전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가끔 쓰고 있어요. 그래요. 샤워할 때도 모자를 제일 마지막에 벗는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네, 모자 벗고 해야죠, 샤워할 때. 예, 예. 지호 씨 정신 차리고. 네. 네. 저는 오늘 즐기러 왔습니다. 갑자기 즐기러 아니, 일동하러 온 사람이 갑자기 즐기러 막 오는 걸로 바뀌었어, 왜? 뭐, 이제,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고. 갑자기. 갑자기. 사회의 시간을 더 갖고. 아니, 지호 씨가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다비치 두 분은 도대체. 혹시 나갔는데. 혜리 씨는 밑에 보시고. 약간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강경희 씨? 아, 정말 너무 잘, 노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지시다. 진짜 멋있으시네요. 어떻게 이기지? 너무 강한데요, 그쵸? 아니, 일단 이수연 씨는 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 진짜 아까 마지막에 코드 바뀌는데요. 진짜 막 소름이 계속 돋는 거예요. 맞죠. 저는 코드 딱 나오고. 괜히 내가 프로필 받는 것 같고, 막. 여가 여는데 다 힘드니까. 여자분들은 다 놀으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왠지 느낌. 네. 형식 씨, 형식 씨는 만약에 이런 노래를 누구에게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당신께 이러면서 형식이한테 내 품에 안겨. 야 인태경이다. 아니 내가 성악했잖아요. 오, 맞다. 인태경 씨가. My power over you. The stronger, yeah. 여기다 The paradise. 다 연다 그러고. 하고 다시 한번 다시. The paradise. 약간 사소리로 연해. 이게 다 열리는 거야. 아니, 지호 씨. 네. 질 수 없어. 엠블록이 메인 보컬인데. 지호랑 한번 쫙. 그렇지.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주부의 한이 나의 마음같이 녹여낸 이수영의 무대냐.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어놓은 임태혁 씨가 이수영을 잡을 수 있을지. 과연
한 50점이 넘는 표 차이였어요. 이거 굉장한 표 차이로. 긴급 회의를 네. 다비치가 자, 열고 네. 있어요. 자, 416점 받자마자 회의를. 자, 이수영 씨가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수영 씨와 임태경 씨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16점. 대단합니다.